안녕하세요.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강금재 사무관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 이번 점검은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 검사 차량을 배치하여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 검사했습니다. 검사 결과 7건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 수족관물 교체와 조리도구 등 살균, 소독, 영업자유생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. 또한 횟집,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등 519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 최근 5년간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의 약 72.4%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어패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아울러 식약처는 9월 말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